날씨 진짜 갈수록 예쁘네. 2016년 1월 7일 목요일 지민의 로그. 부산에 와 있다. 우리 1년 만에 부산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, 여기는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. 원래 대박. 원래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이었는데, 여기 다대포 공원이 생겨서, 저기에 다대포 공원이 생겼는데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. 여기가 또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, 짜잔, 진짜 예뻐. 진짜 예뻐. 이때 뛰어야 돼. 오랜만에, 1년 만에 이렇게 부산 와서 좋다. 힐링도 되고, 나는 막 딱히 힘들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, 힘들 때도 있었지. 막 힘들다는 느낌을 막 받은 적은 없었는데, 이렇게 막상 부산 와보니까 막상 너무 좋은 것 같다. 오랜만에 동생도 보고. 아무래도 내가 태어난 곳이라 그런지 정도 많이 들어있고, 보니까 좋고, 친구도 좀 만나고, 엄마 아빠도 좀 보고. 아, 운전도 배웠다. 아파트 운전 배웠어. 그래서 참 뭐 4일 동안 와 있었는데, 오늘 이제 새벽이 되면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데, 서울 올라가면 분명히 좋은데, 이제 다시 내가 할 공연들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좋은데, 뭔가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. 뭐 그래도 뭐 재밌게 놀고 먹고, 친구도 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했으니까 좋은 것 같다. 2016년 새해가 밝았다. 와, 진짜 예뻐. 봐봐, 이제 때가 됐다. 니 나오면 된다. 아, 이렇게 하면 안 나오겠다. 일로 와봐. 아, 이제 해가 너무 떠서 내가 안 나와. 2016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소원을 빌어야지. 2016년 사실 지금 소원 비는 게 두 번째다. 내 폰을 찍다가 폰이 꺼져가지고, 내 동생 폰으로. 자, 소원. 2016년 아, 일단 우리 멤버들 더 잘 되고, 아프지 말고, 하고 싶은 거 다 하고, 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, 돈도 많이 벌고, 그래서 나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, 밥도 많이 사주고, 나 집, 차, 밥 다 사주세요.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, 우리 아미들 아프지 않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, 행복했으면 좋겠고, 우리 아미들도 돈 많이 벌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. 여유가 항상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. 요즘 다들 여유가 없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. 그래서 내 저명이 그거야. 웃어라. 어, 진짜 아니야? 웃어라. 무슨 말인 것 같아. 웃어라. 하고 다 하고, 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성격이라 해야 돼. 니도 좀 해. 그러니까 하고
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루고 우리 팀 대박 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맨날 웃었으면 좋겠다. 그냥 되게 슬프게 안 웃었으면 좋겠어. 진짜로 웃었으면 좋겠어. 진짜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소원 빌레니도 싫어? 나와가지고 브이 한번 해줘라. 손 뻗어갖고 내 동생 현이 제발 뭔 말인지 알지? 잘해라 좀. 제발 소원 빕니다. 2016년 뭐 있나? 뭐 해 바뀔 때마다 매번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. 그래 새 소원이 뭐 있겠어. 새 소원 하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게 소원이지. 바라는 대로 다 되고 그게 소원인데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난 지금 너무 좋고 분명히 내가 로그를 찍기 전에 뭐 할 말이 많았는데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. 아, 뭐 있나? 내 얼굴만 열심히 찍다 가는 거지. 계속 봐라. 아, 추워가지고 지금 코랑 입이 다 얼었다. 아, 코미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. 아, 춥네. 아야, 멀리서 인사해라. 점프해라, 점프. 점프! 귀엽네. 어쨌든 마지막 해를 보면 후! 와 진짜 이게 진짜 예쁘다. 후광이 비치죠. 2016년 1월 7일 목요일 지민의 로그 끝. 다시 run 난 멈출 수가 없어. run 난 어쩔 수가 없어. 끝.